진짜 돌겠네 진짜. 아니 오늘은 또 제빵 학원에서 무슨 짓을 한 거야 이거. 안보선 씨 들어오세요. 감사하네. 감사하네. 어머 김영사. How do you do? 아 그런 거 좀 하지 마요. 아 이상하게 들려. 아 진짜. 아유, 신났네 진짜. 아유. 아니 뭐 이런 사람이 빵을 만든다고. 아니 뭐 빵 만들 줄 알기는 합니까? 아이 그럼 내가 빵 개발도 했는데. 무슨 빵? 아니 왜 남자들은 보통 빵을 안 좋아하잖아. 네. 그래서 남자들도 좋아할 만한 빵을 내가 개발을 했어 특별하게. 뭔데요? 이거 봐봐 이거 봐봐. 특별하게 바게트 빵을 내가 준비했어. 아니 뭐가 특별하단 겁니까 이게? 남자들 정력에 좋은 장어 바게트. 아 나 진짜 아 놀래 나. 아 진짜 아 하지 마. 하지 마. 이거 보세요. 아 자꾸 이러면 공무집행 방해로 집어넣습니다 진짜. 어머야 나 서운할라 그래. 내가 김영사 주려고 빵도 내가 만들어 왔는데. 뭘 만들어 와? 아 진짜 내가 성심성의껏 만들어 왔어 내가. 진짜로 만들어. 이거 좀 봐봐. 이거 좀 먹고. 오 진짜네? 응. 야 맛있. 아 이거 이게 사람이 몇 명인데 여기 딸랑 두 개가 뭡니까 이게? 아 그럴 수밖에 없었어. 아 왜요? 이걸로 만들었으니까. 아 진짜. 아, 너, 아, 아, 저쪽 앉아 있어요, 그냥. 아, 갖고 가, 이거. 아. 알았어, 알았어, 징징대지 마. 아, 놀래라. 아, 진짜. 어디 빵 좀 먹어볼 테. 자, 다음 저, 고선우 씨 들어오세요. 아유. 네, 안녕하세요. 네. 고소녀입니다. 야, 오늘 또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? 회사에서 직원들과 함께 네. 청국장을 먹으러 갔는데요. 네, 네. 과장님이 농담을 하고 싶으셨는지 제 발에서 청국장 냄새가 난다고 농을 치셨고 다른 사원들이 모두 웃음으로 화답을 했습니다. 네. 이 몰지각한 전 사원들을 좀 때로 고소하고 싶어서 왔습니다. 아니 뭐 기분 나쁘신 건 알겠는데 그런 걸로 고소가 안 돼요. 단지 기분 나쁜 수준이 아니고요. 네, 네. 음식을 먹는 과정에서 제가 남자분들에게 성희롱을 당했다면요? 아니 뭐 어떻게 당했는데요? 아, 예, 김 과장님이 굳이 제 앞에서 예. 청국장을 후후 불어먹는 모습을 통해 네 귀에 바람을 후후 불고 싶다는 강한 성적 메시지가 제 팔꿈치에 각질을 생성시켰던 것입니다. 어머야 할렐루야 나야. 야 너 귀에서 배꼽 냄새 나게 생겼어? 아 그렇죠. 아 그리고 그런 걸로 고소가 안 된다고 몇 번을 말씀드립니까? 아니, 그만 들어보십시오. 예, 또 뭡니까 또? 김 과장님께서 굳이 떨어진 수저를 주우려고 허리를 숙이는 과정에서 엉덩이 골을 약간 보여줌으로써 내가 지금 널 갖지 못해 골이 단단히 나 있다는 강한 성적 메시지를 저에게 전달했던 것입니다. 어머야 할렐루야. 너 엉덩이 골에서 청국장 냄새 나게 생겼어. 야. 아 참. 아, 죄송한데요. 거기 계신 여성 마초분 제발 좀 짜져 계세요. 양말 먹이기 전에 진짜. 아니 먹을 테면 먹어버리지. 에이 쌈이나 싸드세요. 아 쌈. 어머 나는 빵이나 만들어 먹어야겠다. 아 그만 좀 해줘. 아 그리고 고선우 씨 그럼 당신은 청국장을 어떻게 먹습니까? 저는 이렇게 먹습니다. 어떻게? 생청국장? 자 청국장. 예. 네. 이렇게 해서. 에이 설마. 에이. 어머 어머. 아 이상 알았어 알았어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. 아 진짜. 어머 어머 어머. 아 냄새 아 저쪽 앉아 청국장. 어머 할렐루야다. 아, 자, 그냥. 이 냄새나 맡으세요. 아유, 가만히 있어요, 저. 세상에. 아니, 뭐야. 아니, 털복숭이 씨는 길거리에서 무슨 짓을 한 거야. 털복숭이 씨 들어오세요. 이거 보세요. 일로 와요 빨리 조사하게 털복숭이 씨. 아 진짜. 아 정말 털복숭이가 뭐야? 그럼 뭔데요? 나는 털 아티스트 털실행이야 털실행. 세상에 털실 인사의 털털 샤넬이야. 아 그만해요 좀. 그만하시라고요 좀. 어? 아 그리고 그 유치하게 남의 집 초인종은 왜 누르고 도망갔습니까? 퍼포먼스 아니야 퍼포먼스. 에? 아 정말 제목 일상 속에 짜증. 아? 누구세요? 뭐야 진짜. 어머 세상에. 어머. 아 이거 봐요.
아, 나 진짜 어머야. 어, 너무 귀엽다. 이거 보세요. 이게 무슨 퍼포먼스입니까? 오도방정이지. 아, 그리고 어? 그 남의 집 우유 훔쳐 먹은 것도 그것도 퍼포먼스입니까? 그래, 먹튀 퍼포먼스. 참나 진짜. 제목 하얀 거짓말. 앙?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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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야? 아 진짜. 어머 너무 귀여워 죽겠어. 아 나 돌아버리겠네 진짜. 이거 보세요. 아 이게 무슨 아티스트입니까? 얼굴은 테러리스트다 테러리스트. 아유. 아유. 아, 저 그게 아니라 제가 얘기하다 보니까 약간 오버. 검은 눈물은 거짓말하지 않아. 어머. 어머. 어머야. 어머 너무 귀여워서 죽여버린 거. 아 그만해요 좀. 아, 진짜. 어, 세상에 너무 귀엽다. 어머 털실행 털실행. 기왕에 여기까지 온 거 나를 한번 이 아티스트적으로 한번 표현 좀 해봐. 응? 퍼포먼스로다가. 왔어. 야, 오늘은 벚꽃놀이 가서도 한건 하셨구만. 참 진짜 안부서씨 들어오세요. 아유 진짜. 나랑 결혼해 줄래? 미쳤어요? 완전 빨리! 아 진짜. 아, 그리고, 그 벚꽃놀이 가서 또 무슨 짓을 한 겁니까? 아, 벚꽃놀이라서 옷을 벗고 노셨구만? 아이고, 유치하기는. 그러니까 김영사 형사밖에 못 되는 거야. 벗고 놀다니. 나 이번엔 입었어. 진짜? 어? 근데 왜 고소를 당했지? 투명 옷을 입었어? 아, 나 이럴 줄 알았어, 진짜. 아내가 다 비치는 걸로다가. 아니 그 똥순년가 뭔가 그 사람한테 내 영감을 받아가지고 입었는데 말이야 습기가 이만저만 차는 게 아니야. 멋궁. 이 분위기 뭐야 나만 쓰레기야? 아니 진짜 도대체 왜 그래요 여기까지 와서. 아 진짜 어머나 세상에 나 혼자 꽃놀이 갔다고 지금 질투하는 거 봐봐. 아이고 내가 그럴 줄 알고 꽃을 이렇게 갖고 왔어. 사진 찍어줄게. 이게 꽃 구경이지. 아 됐어요 안 찍어. 아이고 남는 거 사진밖에 없어 그냥 찍어. 알았어 빨리 찍어. 아이고 이거 근데 준기는 안 되는데. 아이고 맞아. 내 마음대로 찍어야겠다. 나 빠지고, 자. 그래 잘 봐. 자 하나 둘 셋. 뭐 하시는 겁니까? 아이씨 때려. 아 진짜. 아 놀래. 아 저쪽 가 있어요 그냥. 알았어 알았어 디테일한 건 이따가 하자고. 뭐야 진짜. 미치겠네 진짜. 에휴 가만히 있어 거기. 알았어 알았어. 에휴. 자 다음 저 고순희 씨 들어오세요. 안녕하세요 고순희입니다. 네 오늘도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? 어 예 얼마 전에 회사에서 식사를 하려고 삼계탕 집에 갔는데요. 네. 아, 김 과장님이 좌중을 압도하고 싶으셨는지 갑자기 제 입술 닭똥집을 닮았다고 농담을 하셨고 많은 사원들이 웃음으로 화답을 했습니다. 이 몰지각한 모든 전 사원들을 좀 때로 고소하려고 왔습니다. 네, 미치겠네 진짜. 아 그런 걸로 고소가 안 된다고요. 네 알고 있고요. 예. 네. 단지 그것만이 아니라 예, 예. 제가 성희롱을 당했다면요. 이번엔 어떻게 당했습니까? 네, 김 과장님이 닭다리를 뜯어서 제 얼굴을 쳐다보면서 탐욕스럽게 뜯어먹는 모습을 통해 네 꿀벅지를 탐하고 있다는 강한 성적 메시지를 느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. 아이고 꿀벅지는 무슨 야, 아이고 꿀벅지 쌈이나 싸드세요. 아, 아 진짜.
아, 가만 좀 있어야죠. 어? 아, 그리고 그런 걸로 고소가 안 된다고요. 아, 그것뿐만이 아닙니다. 들어보십시오. 예, 또 말씀하세요. 예. 김 과장님이 닭 가슴팍을 이렇게 열고 찹쌀떡을 이렇게 맛있게 먹는 모습에서 예. 네 가슴팍을 열어보고 싶다라는 강한 성적 메시지를 느낄 수 있었던 것입니다. 아이고, 야, 삼계탕에는 찹쌀이라도 들어가 있지. 넌 안에 뭐가 들어있니? 지금 옷이 벙벙해서 티가 안 나는 것 같은데요. 예. 아래 진짜 장난 아니거든요, 진짜. 왜요? 가슴으로 한번 맞아보실래요, 진짜? 아이고, 어, 대박! 아! 대박! 야! 아이고, 그만 나갔다, 진짜! 아이고, 참. 야, 냉수 먹고, 속이나 차려라, 너. 아, 그만해야죠! 가만히 좀 있어. 가만히 좀 있어요, 참, 진짜. 가만히 그만하고 좀 가만히 좀 있어요, 좀. 아, 진짜. 그리고 당신, 네? 당신은 그 백숙 안에는 찹쌀 어떻게 먹습니까? 예, 전 이렇게 먹습니다. 어떻게, 어떻게? 이렇게요. 어머, 어머! 아! 어머, 야, 너 난 사람이다, 야. 어머. 아, 진짜 깜짝 놀랐다, 깜짝 놀랐다. 아유. 어머. 거기 두 분 가만히 있어요. 에휴, 진짜. 아니, 아니, 털복숭이 씨는 군부대 위문공인장에서 또 무슨 짓을 한 거야? 털복숭이 씨 들어오세요! 아유. 이거 보세요, 이거 보세요. 아이고, 좀 발부 좀 빼고 이모, 뽀빠이야, 소녀시대야. 뭐야? 아이, 그게 무슨 소리야, 어? 둘, 셋, 지금은 털려시다! 어, 세상에. 아, 아니, 털려시대가 뭡니까, 털려시대가? 아이, 인사해, 우리 멤버들이랑. 보기보다 되게 털털한 애들이니까. 자. 아따, 반갑소, 나 강주 털판이요. 오빠, 치는 부산 털시카라이에. 아, 그럼 당신은? 나 외대마숨동 빨리 시작 가시라이요. 저기만, 아유, 저. 아니, 이 이상한 거에 누가 웃습니까, 누가? 아, 재밌나봐. 아따, 억수로 재밌구만. 어미! 재밌어요! 뭔가 재밌구만. 미치겠다, 이거. 진짜 혼자 잘 노신다, 잘 놀아, 어? 당신 왕따죠? 예? 딱 생긴 거 보니까 친구 한 명도 없게 생겼네, 진짜. 아유. 예, 가만있어, 가만있어. 가만있어, 어? 언니야, 대표로 말할 테니까. 이봐. 예? 난 괜찮은데, 내 친구들은 욕보이지 마. 얘네도 자기 집에서 귀한 딸이라고. 야, 맞네! 너 때문에 싸우는 거 아니니까 울지 마! 야, 야, 어디가! 야, 아이고, 참어! 이리 와!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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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어떻게 해야 돼, 이거? 이거 어떻게 해야 돼? 어머, 야, 마음 안 봐도 미친 것 같아. 진짜. 아이고, 이봐요, 털려시대. 나도 털려시대 팬이니까 우리 같이 합세해가지고 공연 뛰러 다니자고. 어? 오케이, 좋았어. 응. 그럼 비트에 몸을 맡겨봐. 알았어, 알았어. 알았어, 알았어. 그래요.